8시 45분이고, 어저께 날씨 춥게 추웠네. 약간 감기가 걸리려고 그런 것 같은데. 감기가 걸리면 몸이, 그 이뮨 시스템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먼지 많아, 눈에 먼지 들어가가지고 백김을 진짜 백김을 계속 해줘야 돼. 날씨 뭐 오늘 그냥 보통 여름 날씨지 뭐. 이거 걸레가 산 이유가 걸레가 많아야지 빨래를 매일매일 빨래를 하더라고. 걸레를 빨래를 하더라고. 걸레가 두 배, 세배 되면은 3일마다 한 번씩, 4일마다 한 번씩 돌려드리는 거니까. 이걸로 닦으면은 이건 천이 없어가지고 오래 걸려. 이건 천이 많아가지고 금방 이렇게 닦인다고. 금방 닦인다고. 어브조르션이 좋아가지고 차이가 있으면. 그리고 그건 이제 클로락스 사가지고 그거 딱그 무슨 뭐 있더라고. 그 약품이 그것도 뭐 1킬로에 뭐 5천원인가 6천원 하는데, 그거 사가지고 하면은 하얘진데, 근데 내 생각에는 하얗게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지금 뭐 하얗게 나올 필요 없거든. 뭐 어차피 뭐 걸려니까는 그냥 이거 10장에 5천원이, 10장에 5천원. 10장에 5천원인데 2년을 써. 뭐 하얗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뭐 티셔츠도 뭐 그냥 쿨락스 조금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고. 뭐 내가 뭐 혼자 있는데 뭐 깨끗하게 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게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세상에서는 그래야 되겠지. 무조건 하얗게 뽑아야 되겠지. 근데 맨날 드라이 클리닝 갖다 주니까. 왼쪽 눈, 오른쪽 눈이 기분이 안 좋네.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먼지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에 먼지가 꽉 껴. 그냥 개 개가 있으니까는, 개가 펄 빠지고 또개또 먼지 나니까는. 이렇게 솔직히 그 쿠팡에서 3천, 전화 걸어서 얘기하니까 3천원 주더라고. 3천원. 그러면 1,000원 줬을 때 3,000불 줬을 줄수 있었던 거잖아. 3천원 주고 그다음에 또 얼음에레클이 또 1,000원 주더라고. 4천원 받은 거야. 와, 근데 그렇게 받아야지 당연히. 왜냐면은 보장해 준다 그랬는데 그냥 안 왔으니까는 무슨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있어야 되는 거냐. 보장했는데 뭐안 온다고 그냥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미안하다고 그러면 뭐 그게 뭐 그게 뭐야?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돈으로 해결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지? 단 1,000원이라도, 3,000원이라도, 3,000원은 어디야? 3,000원이면, 이야. 돈이 많은 기업이니까는 돈을 쓰는 거지. 왜냐면은 늦게 와가지고 손님 하나 있는 것보다 그냥 1,000원, 3,000원을 주는 게 낫다. 그게 롱런에 또 효과적이다. 다른 건 뭐 어떻게 쿠폰 받는데 쿠폰 시간 점유율이 4%밖에 안 되네. 이마트는 뭐 이마트 그 슈퍼마켓이 많으니까는 5.1이고 다네. 근데 그럼 이게 다 기타 88%가 다 구멍가게라고 그지? 그러니까 한국 시장하고 구멍가게 엄청 많잖아. 어차피 거기 있는 손님도 뺏어가는 거라 그지? 시장이 한계가 있는데 뭐 여기 아니면 거기 가서 사는 거지. 근데 내가 봐도 아직까진 쿠팡이 이렇게 많이 쓰긴 쓰는데 더 많이 쓸 수 있어. 더 많이 쓸 수 있어. 내가 원래 그 PC장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애마존이 했지. 나중에 바빠지면은 얼마나 좋아. 바빠지면은 쿠팡이 바빠지면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우리 동네 도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한 시간에 한 번씩 돌면은 내가 물건 오다 하면은 한 시간에 한 번만에 올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요번에 안 왔네? 다음 시간에 오겠다. 올 수 있는 거야. 요번 안 왔네? 다음 시간에 올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그 물량이 많아질수록 그 차가 계속 많이 돌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두 번 도는 것 같아. 아침에. 아니지. 새벽까지 계산하면은 새벽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네 번 다섯 번 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도는 거지 벌써. 근데 만약에 더 바빠지면은 10번 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더 좋은 거지. 근데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 갔다 음식이 싸고 갖다 주는데 앉아서 쇼핑하는데 슈퍼마켓 가가지고 이거 보고 전류 갔다가 저거 보고 이거 보고 근데 그게 그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 많겠지. 근데 얼마나 힘들어 그거. 그리고 어느 건 가격도 없어. 이 조그만 가게 가면은 가격이 없어. 가격이 없으면 뭐 하자는 거야? 얘 믿고 살아는 거야? 얘 믿고 살아는 거야? 가격은 내가 매길 테니까는. 가격이 없어. 가격 여기 우리 여기 바로 요 앞에 여기 가게 있거든. 월마트라고 무슨 그것도 무슨 뭐 프랜차이즈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 물건 셋업해 주고 뭐 그러는 거 같아. 가격을 안 붙여놨어. 가격 안 붙였으면 매번 물어봐. 이거 얼마? 계속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개념으로? 그러니까는 이 동네 사람들은 어차피 가격 안 물어보고 그냥 집어서 산다. 그러니까는 가격 붙여놓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라, 그지? 그럼 나는 가격을 알고 싶어. 오늘 1,000원에 내일은 2,000원이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내가 그 돈 얼마큼 쓰고 얼마큼 나가고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냥, 오늘은 뭐, 그냥, 이거 10개 샀는데 10,000원이야. 내일은 또 10개 샀는데 또 15,000원이야. 왔다 갔다 그래. 아이씨. 완전 쪼다 병신이지, 뭐. 가격 안 붙여놓으면 쪼다 병신. 지금 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난 믿고 사라는 거 아니야. 야, 쿠팡 있어가지고 진짜로 호황하네. 앉아가지고 그냥 가격 싸게. 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올라갔다는데 가격 별로 안 올라갔어. 내가 본 가격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500원 올라갔어. 뭐 1,000원 올라갔어.
근데 500원 올라간 거 1000원 올라갔어. 근데 뭐 케찹이 뭐 500원 올라갔어. 그럼 500원 갖다가 내가 그거 갖다가 이거 갖다가 내가 100번 먹을 수 있는데 그 나눠봤자 한번 먹을 때마다 1전씩 올라간 거잖아. 근데 그거 갖다가 손님들한테 막 500원씩 1000원씩 막 가격을 올리겠다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저기 막 월급 올라갔으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면은 다 구멍가게야. 다 구멍가게. 직원 사장하고 와이프. 그치? 사장하고 와이프. 그리고 직원 한 명. 그러니까 완전히 구멍가게지. 완전히 구멍가게. 편의점 가도 한 명. 완전히 구멍가게지. 근데 구멍가게도 괜찮아. 뭐 괜찮아 뭐. 근데 편의점 뭐 보니까는 뭐 자기 월급 정도 나온다고 당연히 그렇게 계산했겠지. 주가라고 일하면은 한 300만 원 번다. 뭐 재수 좋으면 500만 원 번다. 재수 되게 좋으면 뭐 1억도 벌 수, 1000만 원도 벌수 있다. 뭐 그렇게 하겠지. 그 사람이 바보야? 계산 다 해가지고 하지. 요 정도 팔면은 요 정도 먹고 자기네들이 돈 벌라고 그러지. 어쨌든 오늘 아침에 계란 먹고, 아침에 그냥 계란 그냥 먹는 게 간단해, 그지? 그냥 계란 먹고 소시지 먹고 그냥 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는 게 간단해. 무슨 뭐 난리집 없고. 그래도 뭐 내가 6가지 먹거든. 그러니까는 뭐잘 먹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밥하고 반찬 두 개만 있어도 돼, 그지? 근데 이제 골고루 먹고. 술 마시니까는 잘 먹으려면 술안 마셔봐. 감자하고 쌀, 케첩만 먹어도 되는 거지. 어쨌든 아마존이 몰라. 이거 뭐 미국에는 이거 안 알려주더라고. 안 알려주더라고. 이커머스라도 이커머스는 인터넷이거든. 이커머스 아마존이 40% 먹는데, 근데 레귤러 리테일 건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너무 커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애마존이 엄청 먹는 거지. 애마존이 뭐 30%라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상하지, 그지? 이렇게 계산하면은 쿠팡이 4.4밖에 안 먹었어? 4.4밖에 안 먹었어? 신세계가 슈퍼마켓이 150개 있는데 5.1이야? 그러면 똑같고 그건 엄청난 거잖아, 그지? 근데 시장이 이렇게 커. 이렇게 커. 그러니까 무한정이야, 무한정. 그지? 무한정이야. 근데 얘네들은 가게, 슈퍼마켓을 계속 열어야 돼. 그지? 얘네는 그냥 광고만 계속 하면 돼. 그래서 서비스만 계속 좋으면 커지게 돼 있어. 롯데는 뭐 끝난 거고. 끝난 거고. 근데 뭐 미국은 아마존이 그냥 40% 먹었다 그러는 거 보면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거 보니까는 워마트가 뭐 이거는 워마트가 전 세상에 2.3밀리언이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겠구나. 어쨌든 뭐 미국은 7.9 trillion dollar, trillion dollar, right? trillion dollar, fucking big, 그지? 한국은 이거 trillion dollar 하고 원하고 혼돈되면 안 되는데, 이거 갖다가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이거라고요. 471 billion이야, billion. versus 7 trillion. 그지? 그러면은 그래도 billion이 1 trillion이고 그거 엄청난 거야. 엄청나게 소비하는 거야. 봐라. 이게 잘못 계산한 건가? 봐라. 이게 지금 1빌리언이면은 2개면은 1트릴리언이지. 그러면 6배밖에 안 된다는 거, 6배. 근데 미국이 50배야. 6배?
아니지, 6배 맞네. 왜냐면 한국이 50 밀리언이고 미국이 300 밀리언이니까 6배 딱 맞네. 딱 맞네. 비슷하게 먹고 사는 거네. 왜냐면 300이잖아, 미국은. 한국은 50이고. 그러니까는 6배 맞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한국이, 그지? 이잘 먹고 잘 사는 게 삼성이 세금을 20% 낸대. 20%. 삼성하고 뭐 LG하고 뭐 현대하고 이런 데서 뭐다 내겠지 뭐. 근데 뭐 삼성 특별히 삼성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와 전 세상에서. 근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삼성 한 번도 안 샀어. 한 번도 안 샀어. 나안 샀어. 한 번도 안 샀어. 내가 미국에 잠깐 와가지고 여행 왔을 때 중고 컴퓨터 샀다. 그게 언제야? 2009년도니까는 2006년도 전에는 한국 제품을 산 적이 없어. 산 적이 없어. 그거 왜 사? 돈 있는데. 뭐 지금도 그럴까? 지금도 그렇겠지 뭐. 일본 거야, 지금 일본 거. 그리고 뭐 삼성, 한국의 삼성 워셔, 미국의 메이텍, 뭐 메이텍, 또뭐 메이텍 그러면 끝내주는 거야, 끝내주는 거. 메이텍 그 미국 사람한테 너 삼성 워셔 살래? 메이텍 삼성 워셔 살래? 그러면 메이텍 그러지, 메이텍. 100년, 미국에서 100년 된 기업인데. 그러니까 누가 사냐 하면은 뭐,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멕시칸들 이런 사람이 사는 건데, 그래도 엄청나게 팔아야 되는 거지, 조그만 나라에서. 아침에 먹고. 쿠팡이 내가 돈 있으면 쿠팡에다가 돈 투자하겠는데, 쿠팡이 잘 돼야지 한국이 잘 되는 거라고. 그 네이버 백날 잘 돼봤자 한국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 쿠팡이 잘 돼야지 쿠팡이 일본에도 잘 되고 미국에도 잘 되고 전 세상이 잘 돼서 한국이 더 뛰어나는 거라고. 이거 지금 3,000원 받고 또 1,000원 받았거든. 이 사람들이 이거 알까? 전화해서 3,000원 받았는데 1,000원 더 왔어요. 이래도 되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얘네들이 알까? 알겠지. 그래봤자 뭐야? 그래봤자 뭐 10만 번 잘못해서 1억 나갔어. 1억 나갔어. 그 대신에 10만 명한테, 와, 대단하다. 이런 이 소리 들어. 전화하면 3,000원 줘. 멋있어. 와, 멋있어. 그래서, 미안해요. 빨리 갖다 드릴게요. 미안해요. 빨리 갖다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깍두기 하나 갖다 드릴게요. 서비스로 만두 하나 갖다 드릴게요. 늦었으니까. 그러다가 그 쿠팡 이츠라고 또 있잖아. 그것도 또 나가. 쿠팡 이츠가 이겨야지. 왜냐면은 지금 그 배민, 그거는 독일 회사나다. 독일 회사라고. 쿠팡은 한국 회사, 한국 미국 회사지. 근데 한국 베이스잖아. 그지? 어쨌든 이 정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자고.